권력을 지금도 늘 남용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권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 구구적 사고방식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큰 틀의 역사 인식의 부재.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장윤미 변호사 혹시 네. 들어오시기 전에 연설 좀 들어보셨나요? 네, 듣기도 했고요. 뒤에 뭐 백드롭이라고 하나요? 뭐 자유를 위한 전진 이렇게 자유를 전면에 배치하고 연설하는 거 들었습니다. 논평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길어졌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길이만 문제가 아니었죠. 물론 지난해에는 길이조차 너무 짧아서 무신경했다.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아마 처음부터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대북 정책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챗GPT 말씀해 주신 것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께 입으로 3.1절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전문에 있는 역사적인 어떤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서 감동도 없고 의아하기만 하고 또 북한을 뭐 주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뭐 주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뭐 공세를 편 건데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대통령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거기도 뭐 연설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쓰지는 않고 다른 직책 명칭을 쓰던데 본인이 그렇게 빨간 펜으로 다 첨삭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아주 무감동의 연설이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수관 평론가는 오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 캐치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한일 간에 관계 회복을 하고 본인이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 3.1절 기념사 때 그때 저도 생방송으로 그걸 보고 있다가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3.1절 기념사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3자 배상안을 내놓고 일본하고 관계 회복을 뭐 외교부도 반대하는데 본인이 그냥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다시 또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이 얘기에 제가 알고 있는 김일 독립선언서의 이 얘기의 논지는 뭐냐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은 식민주의 길로, 제국주의 길로 나가는데 우리는 자유주의 길로 나간다. 그러니까 일본을 오히려 아래다 두고 우리가 일본을 향해 타이르듯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끌어와가지고 우리 김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독립운동가 33위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했다고 지금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황당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게 앞뒤 맥락도 없이 이런 식으로 툭 하고 연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통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또 통일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그리고 제가 못 봤는데, 혹시 오늘 대한독립 만세 삼창했나요? 저도 또 작년에 대한독립 만세를 안 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것 보고 얼마나 기절할 뻔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요. 되찾은 자유 만세,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 보도도 또 못한 그런 만세 삼창을 했거든요.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지금 뭐 국정운영 2년을 지켜보면 뭐 일본과의 관계나 뭐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3.1절 기념사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공허한 자유를 외치고 있고요. 또 철진한 반공을
지금 2024년도에 외친다라는 것이 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이건 참담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3.1절 기념사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일본과의 관계나 북한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미래 비전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걸 이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통일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영호라고 하는 그 극우 유튜버 출신을 갖다가 통일부 장관 앉혀놓고서 무슨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본인의 행동과 말이 늘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고 저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라는 건요. 이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이 지금 인식이 결여돼 있는데 자유라는 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역할, 권력자 역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유를 외친다라는 것은 권력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제되게 행사해야 되는데 권력을 지금도 늘 남용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권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결여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인홍 립설로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읽고 있으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일본과 관련되는 구절이 나와요.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지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우리의 대척점에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린 더 뛰어난 그러니까 더 넓은 세계의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유주의라고 지금 해석을 하면서 일본과 관계회복을 우리가 뭐 독립운동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는데요. 그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역사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역사책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전통이나 역사를요. 후대에서 자꾸 만들어요. 거짓말로 꾸미고. 그러니까 가장 뭐 대표적인 거 스코틀랜드의 퀼트 문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전통적으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시대에 필요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역사라는 게 계속 그렇게 새롭게 바뀌어가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는 건데 해석이 바뀌는 거잖아요. 역사적 사실이 바뀐다기보다는 그것도 또한 하나의 어떤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이게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반공주의 역사관을 새롭게 저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친일의 역사관을 지금 민족사관, 식민사관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정통사관인 것처럼 거짓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을 지금 광화문에다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국신은 반공이야. 그 전에 거기에 기여한 어떤 누구든 뭐 그 친일을 했던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 날개님이 가르쳐 주셨네요. 올해도 대한 독립이 아니고 대한민국 만세만 했어요. 김이룩님, 경상북도 의성에 사시는 분이죠. 이 정부 들어서 무슨 기념일에 축사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앵커님과 패널님들께서 대신 소가리 해주세요. 저희는 그냥 방송에서 비평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신 앓겠습니다. 마리왈왈님,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 대변인이 아닙니다. 일본 총독이 아닙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기대도 안 한 기념사였지만 혹시나 하고 귀를 열고 들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듣고 있었던 저를 때리고 싶습니다. 드래곤 씨님, 기대가 있어야 실망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배신감이 들 텐데 현 정부에서는 기대와 믿음이 없으니 절망과 배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본인의 그냥 천박함으로 끝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조타석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그 배가 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점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독립기념관 이사 한 사람이 그 이영훈 씨하고 무슨 뭐 일을 같이 해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사람 임명됐지요?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국민들이 모두 공유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인사들이 주요, 그것도 정말 보수라면요. 역사, 전통, 안보, 그리고 우리의 이런 핍박받은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전 뿌리가 얕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보수 진영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보수에 착근하거나 어떤 그 이념에 고개를 끄덕여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온 사람도 아닌 거죠. 정말 오늘도 3.1절 기념사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데 많은 언론이 기사를 김이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누구로부터의 자유니까 일본 이런 제국주의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와는 분명히 결이 다르죠. 어떻게 우리의 이런 소중한 역사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끼어 맞춰가지고 국민들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여러 어떤 강론에서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큰 틀의 역사 인식의 부재, 어떤 대북관계의 정책의 상실 이런 부분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들고 들어본 기념사 중에서 제일 천박하고 빈약한 건데 오늘 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 저는 뭐 관계 회복으로 나가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일본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일본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오히려 더 떳떳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구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구적 사고방식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뿌리가 이명박 뉴라이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누구누구 뭐 무슨 부대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표 인물을 꼽히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천황 만세 이거 외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만세 외치더라니까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거 보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그 일부러 정부가 기업들한테 정경련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쪽에다가 지원금 주라 그래가지고 그게 화이트리스트가 된 거 아닙니까?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랬던 세력들을 키워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식민사관들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 식민사관의 핵심인 사람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유튜브를 무슨 누구 그거 유튜버를 한 자리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낙성대 연구소라고 하는 거, 반일 종족주의 쓴 사람들을 지금 독립기념관 이사로 지금 임명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를 이 부분 하나만 좀 제가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끝에 이런 좀 중간에 좀 건너뛰고 말씀드리면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자기 멋대로 반공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멋대로 자유를 여기다 갖다 찍어붙이고 저기가 갖다 찍어붙이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과 관계 회복을 원했다고 이상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일본이 이렇게 악랄하고 있지만 악랄하게 우리를 탄압하고 있지만 그걸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더 큰 목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우리는 지향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수가 아까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께서 그 전통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관이 확고한 게 보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건 보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당시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배우고 그동안 보수든 진보든 간에 아니 3.1운동에 대해서나 아니면 임시정부에 대해서나 그동안 쭉 우리가 합의해왔던 역사관을 이 뉴라이트라는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이거를 사후적으로 이제 역사관을 다 바꿔가면서 이게 보수 내에서 지금 주류로 보이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전 윤석열 대통령 이게 전형적인 그 검사 출신들의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역사관에도 그대로 투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일본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보수 정권을 만들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하면서 관계 개선을 했거든요. 누가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지 말라는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인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기초로 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 하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일본에다가 할 말을 못해버리니 즉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도 못하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지금 외치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국민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말 그 거에 연결을 해서 윤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아까 제 얘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이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연결을 해요. 조향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이런 글을 보내셨는데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괴해서 공유하고 싶네요. 대통령 3.1절 연설 뒷배경에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앞글자를 확인해 주세요. 소름입니다. 자위대네. 저걸 이제 새로 드립이라고 하잖아요. 김성한 평론가. 아.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놀리고 이러는 것도 많이 있었고 예.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게 지난번에 뭘 공모를 했는데 그걸 앞부분 그 새로 드립으로 쓴 건데 그걸 모르고 그 선정을 했어요. 당선작으로. 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놀려먹는 거였어요. 그러시더라. 뭐였는가 본데 저런 거는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 자유대 뭐, 만세가 되잖아요. 뭐라고 이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권에서는 뭐 기상캐스터가 뭐 날씨 전하면서 옆에 뭐 일자 적힌 게 뭐 파란색이라고 그것도 시비 거는데 저것도 그러면 야권에서 시비 걸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저렇게 나오죠? 글자가 깜짝 놀랐네요, 정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부러 뭐 비밀 편지 할 때 이제 앞 글자 때문에 이 정부가 한번 희롱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거 글씨가 너무 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김성환 평론가님과 이 뉴스를 같이 모니터하고 여기 방송에 들어오면서 일단 뭐 위대한 여정, 뭐 자유 이런 거 들어간 게 아, 뭐 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앞글자만 따로 떼어서 볼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우연치고는 자위대라고 그것도 3.1절 기념사에 또 이 정부가 워낙에 일본과의 또 우호 증진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저희 프로 아껴주시는 분 눈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네요. 신은규 변호사 혹시 뭐 느낌 없어요? 아니 저도 지금 저렇게 보니까 좀 기가 막힌데, 근데 저거는 이제 사실 의도했다라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치, 이게 아마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예, 의도했겠어요, 전애들. 근데 변함없이님 이런 글 주셨어요. MBC 아이고. 날씨 예보 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면 자유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요. 뭐 일 기준으로 문제를 삼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죠. 그 기준을 문제 삼는다 그러면은.
네, 좀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야, 지금요 엄청나게 글 올라옵니다. 박구름님, 그러니까요 날씨 1도 고발당했는데 이것도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킵업초이님, 자유대 정말 저거 만들어 놓고 있는 놈 일베다. 동해바다님, 의도한 거로 보여집니다. 허브양기님, 소름 끼친다. 이형진, 헐 대박,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쪼양님이 보내주셨어요. 김나연님, 일부러 했다의 한 표. 헤어환님, 정말 미쳤다. 이야...